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ES스택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아,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리셋해서 미주알 굿알! 자, ES스택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한 달 넘게 했었잖아요. 한 달 반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사는 미주알 고주알 외치는 게 너무나리 어색해져가지고 발음을 안 나오네요. 예, 내일부터는 잊지 않고 미주알 고주알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외쳐줘야 약간 에너지가 좀 생기는 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좀 하이퍼돼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하이퍼 된 것처럼 지수도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지금 너무 오를 정도로요.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2000까지 그냥 모두 그냥 사상 최고가를. 러셀 2000이 제일 잘 나가네요. 사실 러셀 2000보다 더 잘 나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죠? 2000등부터 3000등의 초소형주 시리즈가 있는데 그건 더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튼 다 올라갔고요. 특히 유가는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유가는 사실 보면 WTI, 텍사스 중진류인데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브렌트 유가 있거든요. 브렌트 유는 60달러로 찍었습니다. 그만큼 유가의 상승, 그리고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30년 금리 이런 것들이 지금 2%를 찍었거든요.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사실 하나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모두 주가를 밀어올리고 이런 소위 안전자산의 상대적인 투기자산에 대한 주식을 밀어올리는 그런 정도 효과, 그리고 당연히 유가도 그런 시리즈의 그런 관점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작년에는 저희가 뭐 이야기할 때 이게 올해 몇 번째 사상 최고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업종별로 움직임을 보자면요. 이것도 맞나요? 에너지 업종이 또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에너지 업종은 지금 알게 모르게요. 지금 최고 상승률을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가가 브렌트 유 60달러 터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엑슨모빌이 4%. 본부장님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얘기는 엑슨모빌이거든요. 3% 이상 올라가고 쉐브론도 한 2.5% 올라갔고요. 네.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뭐 눈에 띈다기보다는 쉽게 해서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어제 이어서 똑같이 지금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약간 부진하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버니 샌더슨이 예결 위원장 되면서 뭔가 좀 헬스케어 쪽에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지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유가가 올라가고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지만 정말 큰 물줄기를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면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좋은 거는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셔야죠. 작년에 초에 65달러였고요. 그러니까 60달러, 뭐 70달러 정도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다만 이제 100달러를 다시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100달러, 150달러 갈 수 없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원유를 정제하면서 수많은 게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등유, 경유, 뭐 휘발유, 수많은 벙벙것이 다 나오잖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가장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소위 그 뭐라 할까요? 휘발성이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휘발. 네. 휘발유가 자동차가 지금 전기 에너지로 전기차로 가면요, 휘발유 어디다 닫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다만 이게 아직 먼 얘기잖아요. 아직 멀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달러, 200달러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다는. 다만 지금은 정상화되는 단계 정도. 엄청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월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텐데 지금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 수석 애널리스트, 수석 투자 전략가죠. 발음도 안 되네요. 예, 투자 전략가. 좀 그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 네. 스트레티지스트. 네. 네. 간장공장 공장장보다 더 어렵네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분도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라는 것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도 얘기하고 많이 올라간 건 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기는
뭔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뭉쳐 있고,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올 여름 언저리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희망의 빛으로 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고, 그거를 대비한 그걸 갖고 있는 강세장도 초기 단계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시장이 직선으로 로켓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디마디 조정도 있고 약세장도 오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은 괜찮다. 그러면 일상 생활로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로 갔을 경우에 작년에 많이 부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경기 민감주가 되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 모멘텀이 큰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을 사라는 거가 되겠고, 말이 나온 김에 그걸 보면 이제 약간 점잖은 사람들 얘기에 작년에 유행했던 얘기가 작년 6월, 7월인데요. 경제활동 재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코노믹 리오프닝이거든. 리오프닝, 재개, 리오프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유행했던 말이 back to work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요즘 거기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back to play입니다. play. play. 놀아야죠. 뭐하고 놀죠? 놀 수 있는 게 있나요, 많이? 파티도 가야 되고, 경기장도 가야 되고, 극장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저희가 뭐 나이 든 아저씨들이잖아요, 전화 본부장님이. 그래서 저희는 말하면서 약간 그렇지만 여도 앵커님 아실 것 같아요. 작년에 파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못했잖아요. 어울려서. 전혀 못했죠. 예를 들어서 클럽 이런 거 물론 가갖고 문제된 사람도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가기는 어설프잖아요. 뭐 페스티벌이고 뭐고 다 못했죠. 여성분들이 클럽 갈나 이렇게 약간 그 파티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뭘 해요? 화장을 하겠죠. 아. 화장을 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주가 에스테로더가 네.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출이 그쵸.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스킨 케어, 스킨 그쵸, 그 시장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테로더나 이런 것들에 스킨 클리닉을 해서 기초 피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만이 플러스 났거든요. 맞아요. 그 왜냐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상으로 모든 걸 했잖아요. 화상하면 온 매무새가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류가 유일하게 작년에 화장품을 많이 살아났거든요. 올해는 올해 하반기 언저리부터는 소위 그 메이크업 시장이 부밍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백투플레이의 대표적인 주식이 화장품이고요. 그래서 에스테로더가 어제 오늘 그냥 급등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양한 우리의 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이렇게 흐름을 찾아보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살짝 나열해 주셨는데, 월가에서도 관련해서 큰 맥락에서 시장이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서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 1년 만에 2% 터치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금리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돈의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돈의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쵸? 물론 이제 1년 만에 2%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2%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상적이면 3, 4% 가더라도 3% 이제 후반, 중반 가. 이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네. 아직 멀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관련된 ETF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TLT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최저가 148달러 최근에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는데, 요즘 테슬라에 엮여서 관련된 이야기가 키워드가 비트코인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건 이제 그 맞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0만 원? 네. 환율만 변동 조금 있으면 5천만 원도 찍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처음 나온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2주 전에도 항상 게임스탑 얘기했을 때도 뭐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또 비트코인 얘기, 자기는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법인으로서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 산 거를 이제 SEC에 우리를 보면 금융위원회 이제 감독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샀다고 얘기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이것까지 사? 그런 거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는 이제 자동차로 구매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비트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검토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시세 조정 이런 거에 안 걸리나요? 아예 그거 뭐 모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그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뭐 그 부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제네럴 옐런 이번에 지금 과거 의장 지금 재무장관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질문하셨을 때도 뭐라는지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그거는 지금 머니 런드링 즉
돈 세탁하는 애들이 불법으로 하는 애들이 돈 필요한 애들이 이거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가 떠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늘 변동성이 있으나 지금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일론 머스크까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는 아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있는 거의 유일한 저희 잘 모르지만 유일한 그 가상화폐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수준 갖고 가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JP모건도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그런 언급을 하고 관련된 파생 상품도 만들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련된 것들 뭐 몇 개 있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어떤 기업은 사실 이게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 계좌를 딱 살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오늘 30%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또 밤에 누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가치를 생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다루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뭐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같이 엮여서 이야기 나오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짚어봤고요. 이번 특징주는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 넘게 올랐습니다. 네네. 지금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전문가는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님의 최애 종목이잖아요. 아, 한 두 달 욕을 먹었나요? 두 달이 오니까 다섯 달 욕 먹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주가가 또 하락한 것도 아니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5개월 동안인데 두 달 동안 가장 심하게 욕을 좀 먹었죠.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빠서 한 게 아니고 네.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약간 쉰 거거든요. 그쵸. 약간 쉬었다고 좀 기네요. 제가 봐도 한 5개월간 쉬었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이나 실적은 빠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에버코 ISI에서 지금 675달러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현재가 사상 최고치 10달러 밑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2%만 올라가면 이것 또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사상 최고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왜 올라가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 RTX 3000 시리즈에 대한 그런 수요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없어서 못 사거든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속스 뭐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 뭐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5개월 동안 쉬어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했다면 앞으로는 또 이게 방긋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시장에서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 미주얼 고주얼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지금 목표 주가의 괴리도가 큰 종목. 오늘 다섯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주얼 고주얼을 쭉 보셨던 분들은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으면 정말 그 정말 1달러 2달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목표 주가와 괴리도가 큰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는 이유는 그만큼 그 괴리를 메울 거라는 기대감을 그렇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이가. 근데 일단 이렇게 현재가하고 목표 주가 벌어져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괴리도에 대한 부분은 평균 목표 주가를 참고했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뭐 관심이 없는 기업인데요, 업종이나 노스록 그룹만입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세요, 여도은행코드? 저는 분수기업. 예. 아니요, 전혀요. 예, 전혀죠. 저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앞에 계시는 또 교수님이 워낙 밀떡에 가까운 정도의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아, 밀리터리 제가요? 잠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무려 괴리도가 28.4%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종목이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산다 그러면 목표 주까지 간다 그러면 대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스록 그룹만 럭키드마트 이런 관련 것들이 왜 주가가 빠졌냐?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지금 코로나 때 못 하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보시면
아주 많이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 보시면 속이 쓰리죠. 근데 기본적으로 20억 달러, 20달러가 아닙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네. 20억 달러에 자수주 매입할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20달러 매입하면 네. 이거 발표에 뭐, 맞잖아요. 이건 뭐 ETF 사나요? 예, 억자가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 제 거를 무단으로 카피하면 걸립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월 28일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전망치를 약간 부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조업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이 좀 악재가 되면서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네.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노스룹 그루만. 그루만. 저는 이 종목을 처음 보는데 우리 또 밀떡, 네. 뭐 쌀떡 밀떡이 아니고 밀리터리 덕후라고 또 자칭은 아닌 것 같고 타칭. 네.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우주항공 방위 산업이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사업을 다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네.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위 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뭘 하냐면 우주항공의 개발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참 일요일 날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개봉했네. 그 넷플릭스한 그 승리호가 좀 난리 났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죠. 네.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제어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또 재밌다고 뭐 전 세계 15개국에서 1등 했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좀 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찌 됐건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수많은 앞으로의 그 10년, 20년, 30년 후 그게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리는 것은 다들 인정하시거든요. 근데 두 분은 만약에 우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화성 갈 수 있다고 하면 가실 거예요? 저는 안 가죠. 가실 거예요? 저는 가죠. 왜 안 가요? 갈 수 있다고요? 전 무서워서 못 가요. 아니, 저는 갑니다. 아, 저는 돈 조금만 있으면 이번에 한 30만 불만 내면 30만 불 정도만 3억, 내면 네,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가 버진갤럭시에서 하는 게 보통 30만 불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3억 냈다가 영영 지구로 못 들어온 것 아니죠. 거기 엄청 유명한 분들 많이 갖고 벌써 3천 몇 명이 예약한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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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가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우주 쪽 우주 항공 쪽에 관심 많고 그쪽은 엄청난 성장 산업인 거 분명하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도 뭐 여러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뭐 여행 가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없는 그런 물질들 우리나라에 우리 지구에서 구할 수 없는 뭐 희토류를 비롯해서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뭐 검증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린 게 엄청 좋은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캐시우드의 아크에서 네. 새로운 요번에 우주항공 그 ETF가 나오는데 우주항공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진짜 그거는 10년, 20년, 30년을 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 중에 마션인가 영화 있었잖아요. 마션인가 그 화성에 가서 농사짓다가 안 돼갖고 뭐 중국 사람이 가서 중간에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파밍도 들어갑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가 그게 저 심해에서 땅에서 뭐 캐는 마이닝 있죠. 네. 마이닝 하는 기업들 거기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희토류나 이런 것들. 네네. 예. 그래서 언제 또 그 ETF는 언제 나오는 게? 아, 그건 신청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예, 나오면 또 바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우주 또 방위산업 관련한 기업으로 티커는 NOC 확인해봤습니다. 노스롭 그루만 확인해봤고요. 네. 두 번째 목표 주가와 개리율이 큰 종목은 휴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나는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아주 소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동일한 민영 건강보험 회사인데요. 네. 일단은 고령자 뭐 만성 질환 때문에 의료비용이 올라간다. 6천조 6조 달러까지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어쨌거나 좋은 일이죠. 어떤 의료비를 도와준다는 게. 네. 근데 이게 지금 버니 샌더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위원장이 올라오면서 이 버니 샌더스는 되게 싫어하는 서로가 상극이거든요. 왜냐 이분은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해야지 이런 왜 민간이 신경 쓰냐 하면서 일단 이 민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미국이 그 나라에서 건강보험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조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매우 걸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ER이 14배입니다. 14배. 상당히 저평가에 구가 돌입했기 때문에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생소한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아는 종목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인데 이것도 22%의 계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이 네. 좋았죠. 근데 규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애플이 특히 또 상극입니다. 서로. iOS 14에다가
개인정보 차단하는 어떤 그런 걸 실천하게 되면 그쵸. 이 페이스북은 광고를 못 내요. 예, 광고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고민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트위터도 마찬가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두 분만 모여도 광고를 쏘거든요. 네. 정보를 못 가져가면 광고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풀어갖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눌려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니면 지금은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그 광고 수익으로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애플의 그런 정책이 굉장히 달갑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광고가 그 사람이 뭘 검색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그렇죠, 모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해서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 유튜브 광고 안 보려면 그것을 이제 오프해두면 된다. 그래서 해놨더니 잠깐 또 돼요. 근데 또 업데이트 되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지속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그 광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워낙 인스타가 핫하니까 그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개인정보 차단은 상당히 악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은 내가 검색했고 근데 검색도 안 했는데 말만 했는데 이거 다 도청되나 싶을 정도로 검색어가 뜰 때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다이어트 광고만 다 뜹니다.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뭐 그냥 보시는데 뭐 검색하고 이런 것도 한 방 맞으면 뭐 배가 쭉 빠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방 맞으면 빠집니까 주사 한 방에? 사실 그런 것도 떠갖고 뭐 상담 딱 한번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섭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요. 왜요? 저는 진짜 그 좋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게 뜨는 게요? 네, 아니 어떤 그 다이어트 광고 뜨셨다고 했는데요. 떴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공개한 적도 있는데 제가 약간 좋은 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뭐 해주고 나서 그래서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의 네. 그 생리대 네. 그걸 한번 제가 도네이션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기부 관련된 엄청 뜹니다. 자랑, 네이버스 뭐 자랑하시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좀 좋은 거를 좀 하시고 살리란 얘기죠. 스미스 스스로 미담하는 스타일. 네. 네, 아니 좋은 일 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 근데 이 정보 내 개인 정보가 어느 기업으로 가서 그게 광고가 뜨고 안 뜨고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나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아니 이런 것까지 나의 정보를 다 빼가다니. 네. 왜냐면 문자 친구랑 문자 보낸 것까지 다 맞아요. 뭔가 도청되고 다, 네, 뭐라 그러죠?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개인정보가 너무 술술 새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괴리율이 좀 큰 이유는 이러한 좀 규제나 광고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주가가 아마 한 9월부터 쉬었죠. 그러니까 엄청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냥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분기 최대 매출 1200억 달러 다 쓰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 직원 수가 130만 명이래요. 직원이 130만 명입니다. 네. 어떤 한 시도의 어떤 인구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가가 못하는 상당한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3분기에 제프 베조스가 이제 사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요. 주가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짜증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쉰 것 같아요. 아마존이. 맞아요. 일단 지금 스트롱 바이그는 보여주지만 주가는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비싸서 못 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더 사고 싶은데 이게 한두 단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요. 빨리 스플릿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려서 한 가지 좀 오해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보시면 괴리도 20%는 아이비들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비 의견을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걸 안 믿으면 할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왜냐하면 매도를 내면 공매도가 가능할 때 공매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국내처럼 믿지 마시, 안 믿는 게 아니고 꼭 믿으시면 이렇게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A님이 아마존은 3개월 월급 모아야 겨우 한 잔 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이제 이렇게 종목을 사기보다는 관련한 ETF를 많이들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죠. 뭐 아마존 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사실 한 주당 가격이 거의 3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럼 교수님 뭐가 많이 포함된 ETF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것 중에 보면 ONLN 이런 게 좋아 보이네요. 아, 온라인 쇼핑 아 온라인 네. 관련 기업이 모여 있는 네, 그 아마존 제일 많이 들어가는 ETF가 예. 되겠고요. 예.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진짜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주식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 타임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1년 12달 중에 10개월을 쉬는 거예요. 기다리고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 그림만 보더라도 2019년부터도 2022년까지 거의 지금 조금 많이 아래서부터 보면 오르긴 올랐지만 네. 1년 12달 큰 재미가 없다가 훅 올라가거든요. 저는 아마존을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사자 팔자가 아니라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소매 판매에서요. 이커머스의 비중은 지금 작년에 늘어났다고 해서 17%입니다. 17%. 네. 그 전에 11%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커머스 비중이 50%가 커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커겠냐면 60%까지 커질 겁니다. 네. 전 미국의 리테일 시장 비중에서 이커머스가. 그러면 뭐 역설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있죠. 네. 이커머스 분야만 AWS 필요 없고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네다섯 배가 아직도 갈 길이 넘었다는 거죠. 전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에 뭐 승리로 보시건 딴 거 보시는 게 정답이 될까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마존을 걱정하는 것은 기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지금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살 수 있다면요. 앞서서 잠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ETF가 ONLN인데요. 이게 ETF의 아마존의 비중이 24% 넘게 돼 있고 알리바바. 좀, 네, 디테일이네요. 예, 알리바바가 11%대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죠? 그럼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ONLN이 89달러. 예, 이 정도면 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이쪽 리테일 산업이 계속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ETF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덱스. 아, 페덱스도 약간 이게 생각보다 주가가 잘 못 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못 갔죠. 그런데 일단 아마존과 결별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배송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한번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주 1년 동안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같이 보면 알겠죠. 약간 쉰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88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나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계시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 오히려 최근에 주가를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매수 한번 해보자는 IB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질 거로 보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워낙 강하게 말씀드린 종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들 관련 기업에 대한 악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악재가 없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UPS든 패스든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를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온라인 배달이 급증할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온라인 배송 관련해서 묶어놓은 ETF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온라인 배송. 온라인 배송만 따로 있는 UPS나 페덱스 요 포함된 그런 ETF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쇼피파이나 뭐 페이팔 이런 거 다 묶어서 없을까요? 아, 그거는 큰 틀에서 묶어놓은 건 있겠지만 그 배송만 따로 있는 건 별로 시장 자체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 근데 이렇게 벌어진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표 주가는 그대로 있고 주가 내려온 게 많아요.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벌어진 게 언젠가 다치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실적이 좀 이게 목표 주가 내려오겠냐. 주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다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괴리율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부분은 실적은 계속해서 더 우상향하거나 좋아지고 그러나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다섯 종목 꼽아봤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오늘 실적 발표 좀 있죠? 예,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 그다음에 트위터,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리프트가 나오는데 트위터 실적이 상당히 궁금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아시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계정을 없앴잖아요.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만약에 숫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리프트도 역시 좀 적자폭이 얼마나 주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7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일을 한 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 프리미엄 강의를 보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꼭 보세요. 굳이 제가 꼭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운데 빨간색 표시하는 거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법. 요거 자료 장보 부장님이 만드셨죠? 네, 이거,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건 간에 무조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꼭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강의 계속
쌓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 기간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뭐 큰일 나잖아요. 네. 다시 못 봅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당장 바로 미주미와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가입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영문 글로벌 SMTS 다운받으시고요. 거기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에 들어가신 다음에 프리미엄 중에서 미주미를 신청하시면 예, 일주일 동안에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요. 일주일 끝나면 0.1% 수료가 없된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주미 초이스 오늘 미국 조식 탐구 생활에서는 코카콜라를 좀 볼 텐데 예, 코카콜라는 그렇습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버핏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실적까지 다 도와드려요. 내일 발표입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까요, 실적이? 별로 안 좋겠죠. 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하셨지만 네, 네. 뭐 몇 그렇죠. 날도 잘 못 가고 공연 갔을 때 못 가다 보니까 네. 많이 못 마셨는데 어쨌거나 그걸 저희가 미리 EPS 주면서 실적을 기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0.42달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서 실적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 실적이 나온 결과 앞서 예상치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님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고 Hello everyone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글로벌리하게 또 펼쳐지는 미주 알고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